소설가 이회수 있죠. 뭐 소설 뭐 여러 권 냈죠. 유명한 작가죠 한국에. 그분이 그랬을 때는 자기 집 안에 감옥을 하나 설치해놨어요.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책을 집필하고 아내가 아니 뭐 식모가 그 밥을 이렇게 배식을 해줘가지고 그 감옥서 안에 자기 방 안 집안 감옥 안에서 먹고 그렇게 소설을 썼다. 그래야 집필이 더 잘 된다. 그런데 예수가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식모하고 정분이 났다. 그래가지고 자식을 하나 놓쳐.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정분이 나서 생긴 아들한테 애기한테 상속권을 줬다. 자기 자식으로 호적에도 넣어줬다. 그렇습니다. 뭐 남자의 본능은 어쩔 수 없죠. 뭐 앞에서 뭐 여자가 알랑알랑거리면 뭐 춘장을 못 이기죠. 그래가지고 정분이 나가지고 임신을 했고 그 아이를 나중에는 자기 호적에 넣어줘가지고 유산 상속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. 그 말씀을 드립니다. 뭐 그 사람 유명하지 않습니까? 이배수 소설가. 예상에서 들어갑시다.